수옥폭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산의 명물 대학찰옥수수. 아 정말 대학찰옥수수. 수옥폭포 들어가는 입구에 미트나무 펜션입니다. 정말요. 꽃도 잘 심고 하단을 정말 잘 가꿔뒀네요. 구경 좀 하고 가겠습니다. 사장님이 소나무 펜션에 와, 그냥 다육이도 그냥 다육이도 이렇게 좀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다 키우시지? 소나무 펜션입니다. 수옥폭포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도 다육이가 이쪽은 소담소담 카페네요.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수옥폭포까지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그냥 가도 되네요. 수옥폭포가 산 위에 있는 산 뭐 결국 중턱에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저수지 밑에 있어요. 폭포 밑에 이렇게 쉼터도 잘 만들어 줬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냥 장마철이라서 이쪽은 막혀 있어도 데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곳에 수옥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수옥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경제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옥정 경제에 올라가서 일단 폭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